네, 경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도지사를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힘든 길 오셨습니다. 예, 예. MBC 경남 뉴스의 올해 연중 기획 주제가 도약하는 경남입니다. 네, 네. 경남의 도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네, 네. 도정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우리 경상남도가 지난 한 40년 동안 기계와 조선 산업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그거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동부는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 서부는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 남부는 거제 하동을 중심으로 해양 플랜트로 네. 하고 북부는 또 항로화 산업으로 지금 정부와 협의가 다 돼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해는 세계적인 관광단지인 글로벌 테마파크를 지금 만들려고 중국 자본들이 서로 이제 돈을 갖고 네.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금 50년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에서 경남 네. 지역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 또 예산 정책 협의회 갖고 방금 네.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책위 이장님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네. 제가 또 데리고 일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하고 또 우리 경남의 15명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가져오기로 오늘 전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창사 특집 방송에 직접 네. 나와 주셨습니다. 네. 경남 도민 여러분께 당부 겸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 내려와서 이제 2년 8개월이 됐는데, 도정을 혁신하고, 도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반대파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개인과 경남 도정을, 그렇게 음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도민의 앞날과 우리 자식들의, 살아갈 이 경상남도를 더욱 풍요롭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